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인스타에 굉장히 다양한 메이크업들을 올리고 있는데, 그 중에 최근 인스타에 올렸던 킥시크 룩입니다. 아니, 제가 킥시크 룩을 원래 이런 느낌으로 찍으려고 안경도 다섯 개인가 구매를 해놓고, 의상도 약간 킥시크 룩은 그레이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레이 상의랑 네일이랑 다 이제 이렇게 오늘 영상을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놨는데, 카리나가 공항에서 킥시크 룩을 딱 해준 거예요. 이게 아무리 요런 핀터레스트 느낌으로 조금 유행을 한다곤 하지만, 아이돌이 한번 말아주면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안경들 중에서 그 느낌이랑 제일 흡사한 안경. 제가 유튜브 하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런 그레이시한 채도가 낮은 색감과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했는데요. 포컬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어우러지게끔 예쁘게 연출하면 누구나 할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런 은은한 속광 베이스 연출을 베이스랑 하이라이터로 연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전 영상은 좀 촉촉한 글로우한 피부 표현에 리퀴드 제품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지성 혹은 뭐 요철 모공이 부각이 되는 분들이 하이라이터로는 방법이 없냐라고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봤고, 오늘은 꿀 조합에 꿀템에 꿀팁에 아주 꿀이 뚝뚝 흐르는 영상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 킥시크 메이크업 룩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이밍 레이어드 핏 쿠션. 이미 잘 쓰고 있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는 쿠션은 최대한 외관 디자인이 깔끔하고 한 번에 싹 잡을 수 있는 그냥 이 실버라이트 외관이 깔끔해서 마음에 들었는데, 쉐이드는 이렇게 17Y, 19N, 21Y, 23Y까지 상아빛의 컬러감으로 명도별로 잘 나왔어요. 제가 오늘은 속광 연출을 하이라이터로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원래 올렸던 속광 블러셔 메이크업 때도 베이스부터가 중요하거든요. 그때 요철이나 모공 있는 피부에도 괜찮을까요? 라는 댓글이 많이 달렸었어요. 그런 피부 타입을 위해서 세미글로우한 피부 표현이 되는 제품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커버력 좋은 제품들 특유의 파우더리한 텁텁한 느낌 없이 맑게 커버돼서 피부에 자연스럽게 착 붙어요. 커버는 되는데 자연스러운 광이 올라오는 그런 제형이거든요. 코는 동글동글한 브러쉬로 바르다가 최근에 이걸로 바꿨었죠? 이런 작은 파데 브러쉬로 얇게 발라줍니다. 저는 쿠션도 이렇게 툴을 써서 바르는 걸 좋아해서 베이스 예쁘게 공들이면 기분이 좋거든요. 제 피부 타입이 좀 건조한 편인데, 시간이 지나면 이마, 코, 턱, 딱 이렇게 얼굴 중앙에만 유분이 올라오는 타입이거든요. 저 같은 피부 타입에 추천드리는 쿠션이에요. 이렇게 다 바르고 나면은 반사판을 싹 갖다 댄것 같은 그런 입체적인 광이 생깁니다. 제가 속광 메이크업 할때 베이스만큼 중요한 게 파우더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번에는 글로우한 베이스여서 파우더도 여러 번 얹었었는데, 오늘은 세미 글로우한 베이스를 썼기 때문에 평소 쓰던 프레스드 타입 파우더로 가볍게 얹어줄 거예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편하게 후루룩 얹어줄 건데, 오늘은 베이스와 하이라이터의 합으로 속광이 나게끔 할 거기 때문에 그만큼 정성 들여서는 안 해도 돼요. 다만 이 눈썹 뼈 있는 쪽과 미간 사이의 콧대 아래부터의 코, 나비존, 인중, 턱, 요 얼굴 중앙 라인은 더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세밀하게 파우더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콧대에 시옷자 광 살리고 싶으시면 여기도 잡아주시면 되고요. 내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나 했어. 거울이 좀 아래에 있었어. 눈썹은 오늘도 약간 킥시크 레퍼런스를 봤는데 약간 깍쟁이 같은 느낌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데일리로 못할 정도면 안 되고 그냥 약간의 아치형으로만 그려줄게요. 눈썹 정리 요청이 있었는데요. 정리랑
탈 염색을 9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눈썹이 그만큼 자라지를 않아요. 나중에 겟레디 때 간단하게만 설명하거나 보여드리는 식으로 각 잡고는 찍지 못할 정도의 눈썹이 되어버렸다. 쉐이딩 하는 방법이 여러 커버 메이크업들을 하면서 생긴 작은 팁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많이 바뀌었거든요, 최근에. 주변에서 지인들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화장법 바뀌었냐고. 심지어 화장법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고 둔한 친구들마저도 알아볼 정도로. 그래서 이거 따로 영상을 찍어볼까 봐요. 애교살도 평소처럼 빠르게 슥슥 그려주고 브러쉬로 풀어줍니다. 쉐이딩은 무조건 파우더를 하고 해주셔야 얼룩이 지지 않아요. 오늘은 채도가 전체적으로 싹 빠진 메이크업이라서 블러셔도 약간 그레이시한 핑크 컬러를 올려줄게요. 치크는 진짜 그레이시한 컬러감을 찾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레이시한 치크를 되게 많이 샀는데 그나마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획기가 있는 색감의 블러셔예요. 눈 언더에도 색감을 이어주고 오늘 메이크업의 하이라이트인 하이라이터. 저번엔 베이스, 파우더, 리퀴드 블러셔, 물광밤 이렇게 4개가 키워드였다면 오늘은 베이스, 파우더, 하이라이터 요 3개가 키워드예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보여드리고 싶었던 하이라이터가 있거든요. 네이밍 신상 플러피 베이크드 하이라이터입니다. 베이지 골드펄의 샴페인 컬러인 파퍼, 투명하게 속부터 올라오는 느낌의 퓨어 핑크빛의 필, 눈에 발라도 예쁜 피지 컬러의 프리니스. 세 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요. 베이크드 타입이라 처음에 손으로 이렇게 만질 때는 버섯거리나? 싶었거든요? 만졌던 질감이랑 다르게 수분감 있게 밀착이 돼요. 전 오늘 룩에 어울리는 필 컬러를 발라줄게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이 코끝이랑 미간 콧대에 발라줍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 하이라이터에 꽂혔잖아요. 밑색이 비치지 않으면서 발색이 잘 되는 윤슬 같은 광채 하라를 찾고 있었거든요. 진짜 예쁘다. 영상에서 얼마나 쓰고 싶던지. 그리고 제가 꼭 바르는 눈 앞머리. 예쁜 것도 예쁜 건데 미간 사이를 좁히는 효과를 주려고 여기다가 하이라이터 바르는 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나 고개가 왜 이래? 브러쉬는 그냥 끝이 뾰족한 모양의 플러피한 이런 모양으로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최대한 부드러운 느낌으로. 그리고 옆광대에도 발라줍니다. 호호! 요런 촉촉 매끈한 텍스처 하이라이터를 피부에 얇게 발라주면서 차르르하게 착 붙으면서 리사 같은 피부광이 나는 거예요. 이 부위는 브러쉬로 발랐을 때더 얇게 발리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러운 속광이 나거든요.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속광 블러셔 때의 광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죠? 너무 예뻐. 광이 과한 느낌이 아니라 진짜 은은해가지고 난 빡센 하이라이터가 싫어 하는 분들도 무난하게 바르기 좋은. 저번 영상에서 그렇게 글로우한 피부 표현 말고 리퀴드 말고 세미 글로우, 세미 매트하게 속광 메이크업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라는 댓글들이 진짜 많아서 꼭 올려야지 했거든요. 뷰러는 아까 진작 다 해줬고요. 블러셔 할 때도 말했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색감이 좀 빠진 그레이시한 메이크업을 할 거라 요 팔레트를 사용을 해줄게요. 요두 컬러를 섞어서 눈두덩이에 가볍게 언더에도. 긱시크는 안경을 쓰는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아이 메이크업 색조가 그렇게 진해지지 않는 게 좋겠더라고요. 이 컬러 두개 섞어서. 저눈 앞머리 이거 너무 좋아요. 다시 또 밝은 컬러로 풀어주고. 진한 컬러로 되게 좁은 영역을 잡아놓고
그것보다 더 밝은 명도의 컬러로 덮어놓은 것부터 풀어주면 진짜 자연스럽게 풀어지거든요. 저같이 약간 미간을 좁히고 싶은 분들에게 이눈 앞머리 화장법이랑 요 앞에 하이라이팅 주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요거는 아이라인을 그려주기보다는 좀눈 뒤쪽으로 음영을 풀어주는 느낌으로 삼각존에도 그리고 제일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을 꼬리만 쏙 빼줍니다. 업트임을 할 거라서 이쪽이 조금만 더 진하게. 이미 그려둔 섀도우 라인 위로 아이라인을 쏙 마스카라. 오늘은 가닥래쉬를 좀더 신경 써서 해줄게요. 조금 더 깔끔하게. 위아래 둘다 가닥가닥 잡아줄 거예요. 양감 있게 잡으면 안 돼요. 깔끔하게 잡아야지 안경에 거슬리지가 않거든요. 눈 앞트임도 살짝 그려줄게요. 쉐이딩에 하이라이터에 눈 앞트임까지 해야 딱 이목구비의 완성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이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지 않아도 이런 단기들이 있으면 눈이 진짜 확커 보이거든요. 평소 쓰던 조합으로 오버립도 후루룩 해주고 여러분 네이밍 글래스 틴트 컬러 진짜 잘 뽑았는데 제발 알아주세요. 아니 제가 이거 써보고 진짜 유니크한 국내에서 잘 뽑지 않는 색감이라 너무 예쁘다고 생각해서 메이크업을 했는데 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보랏빛이 감도는 레드 브라운인데 채도가 싹 빠진 컬러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팥죽색. 진짜 예쁜 팥죽색. 요즘 퍼클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메이크업 하는 거잖아요. 그냥 예쁘면 바르는 거지 뭐. 이 컬러를 쓴 메이크업을 너무 해보고 싶었고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영상에서 이런 컬러를 쓴 적은 없었으니까. 투명하고 맑은 발색이라 과감한 시도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더 접근하기 좋다 느꼈어요. 뭐지? 저긴거 뭐지? 눈 앞머리 쪽에? 안경을 제가 오늘 영상 때문에 엄청 여러 개를 샀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골라주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요게 약간 요즘 긱시크의 약간, 디폴트? 여기서 빨간 안경테. 근데 왜 이렇게 콩알만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쓰면 완전 웃기거든요. 네 번째. 못해. 근데 요즘 요런 걸 조금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제일 무난한 느낌이고. 저는 아이 메이크업을 가리는 것보다 이렇게 가리지 않는 두개 중에 하나가 나을 것 같거든요. 어떡하지? 나 뭐로 오프닝 찍지? 헉, 큰일 났다. 1번부터 4번 중에 제일 어울렸던 안경을 하나 골라주세요. 요철이나 모공, 수부지 타입의 피부라서 글로시한 속광 블러셔 메이크업을 못했던 분들을 위한 하이라이터 버전의 속광 베이스 메이크업까지 꿀팁 가득 담아서 완성을 해봤는데요. 제가 진짜 이 하운드 컬러에 맞는 속광 하이라이터 메이크업 하고 싶은데, 긱시크 키워드랑 같이 연출해보고 싶어서 안경도 열심히 발품 팔고 구매하고, 의상도 긱시크 하면 또 그레이잖아요. 의상이랑 네일도 맞춰봤거든요. 시크에 맞게 또 블랙으로 염색도 하고, 영상도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도 빠르게 빠르게 편집을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